처음으로 계약해가지고 하음경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하음경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 불하음경 개요라고 하는 개요를 먼저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음경 서여 같은 걸 전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음경 경문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방광 불하음경 개요라고 1페이지에 나와 있죠. 원래 이 대본은 15년 전 통도사에 있을 때 그때 통도사 극락암에서 법회가 있었습니다. 3일법회. 그런데 그때 종범스님 또 지안스님 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했던 과정은 3일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3일법회를 할 때 원고를 써가지고 하자고 해가지고 원고를 잘 안 쓰는 편인데 그때 15년 전에 갑자기 써놓은 거라요. 이것이. 그리고 그 밑에 서여라고 나와 있죠. 하음경 서여 7페이지에. 이것은 그때 통도사 또 주지스님 청하스님이 이런 걸 적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적어 두었던 것이 현재는 서울에서 이런 걸 좀 엮어보자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걸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또 여기에 이제 하음효관에도 이것이 다시 이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혹가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하음경이 하도 길기가 현호하고 또는 불교의 초입문자로서는 어려운 데가 많기 때문에 기본 그 지식으로 이것을 미리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첫날이고 해서 이걸 지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대방광 불하음경 개요라고 해가지고 가장 그 요점을 여기서 말한 겁니다. 대방광 불하음경 7자인데 여기서 개요에서는 7자 해석이 나옵니다. 하음경이란 불타께서 부처님을 불타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부다라고 모두 말하죠. 부다. 부처님 서가열에께서 보리수 하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6년 동안 수행하시다가 도를 깨달아 징득하신 후 그 진리를 최초로 말씀하신 최상 법문이다. 그게 바로 하음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음경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고행한 후에 깨달으신 후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하음경입니다. 보리수라는 것은 현재도 그 나무가 있는데 원래 인도의 나무인데 우리나라 가로수처럼 흔한 나무라요. 틸발라수인데 틸발라수인데 부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보리수라고 바뀐 겁니다. 나무 명칭을. 그러면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 도라고 풀이합니다. 각이라 번역도 하고 또는 도라고도 번역하고 보리는 각 깨달음을 말합니다. 또는 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리수 하면은 각수라고도 하고 도수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보리란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붓다란 말은 각자란 뜻이고 붓다는 부다라고도 하고
불타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부다, 부처님을 부다라고 합니다. 깨달으신 분, 성자라는 뜻이죠. 가장 위대한 성인, 각자 진리를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이걸 한자로는 불타라고 합니다. 나무함이 탑을 거꾸로 하면 불타지요. 타불이나 뭐 불타나 비슷한 거지 사실은. 아미타는 석자가 이제 범인데 아미타 부처님 그걸 거꾸로 해버리면 붙다겠죠. 6년간 수행을 했죠. 도를 닦았죠. 그래가지고 도를 깨달아 도가 바로 우리의 한마음입니다. 가장 유일무이한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도요. 그 자리를 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일체가 유심조 만물이 만법이 다 하나라고 해가지고 하나인 전지전능한 가장 최상의 진리의 본체가 일심입니다. 그 도를 깨달아가지고 징득하신 후 징득이란 말은 체득이라는 뜻입니다. 체득을 했다. 체험을 해서 얻는 거죠. 터득하신 거죠. 그런 후 진리를 최초로 말씀하신 법문이 하암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소승 아함경이나 다른 방등경, 반야경을 연설하시기 전에 하암경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암경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27일 만에 27일 후에 하암경을 말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는 성도 후 37일 만에 말씀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죠. 하암경 십지품에 보면은 27일 후에 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십지경에는. 그리고 다른 경에는 보면은 37일 법화경에 보면은 37일 동안 사유했다고 나오니까 법화경에서는 37일이 되어 있고 하암경 십지품에서는 십지경에서는 27일 그냥 27이나 37이나 불과 시간은 한 일주일 차이인데 여하튼 하암경은 최초 설법한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 내용인직은 여징이 설로서 하암경 내용은 여징이 설이다. 여징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말하는데 불교를 처음에 입문해서 믿는 거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징득하는 것, 체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이런 식으로 4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때가 바로 가장 최후 최고 성불입니다. 징이란 말은 성불이죠. 성불할 때를 징이라고 합니다. 성불하기 전에는 믿고 이해를 하고 또 수행을 하는 3단계를 거쳐서 제4단계가 징인데 하엄경은 여징이 설이라는 말은 징과 같이 징한 그대로 말씀하신 거다만 아까 징득이란 말을 했죠. 징득하신 그대로
여진이설. 여진이설이라는 말은 이것도 칭자예요. 아이고, 빨리 쓴다고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네. 징득함과 같이 징득한 그대로 징득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 설법을 여진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상대를 의식하고 설법을 주로 하십니다. 상대의 근기를 따라서 수기설법, 근기를 따라서 설법하시는 경우가 있죠.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대기설법이라도 해요. 이 기란 말은 근기를 말합니다. 기틀, 대기설법. 근기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쓰고.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러니까 사람의 정도 수준, 중생의 그 그릇을 근기라고도 하고 중생의 그런 지능 또는 그 어떤 역량, 그분들이 알고 있는 됨됨이를 근기라고도 해요. 이렇게 할 때는 기틀 기자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고 육근 그 기틀을 육근을 타고난 그 천품 그것을 근기라고 하는데 그 근기에 따라서 보통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설법을 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설법을 하고 중간의 그러한 그 수준을 대해서는 거기에 알맞게 설법을 하시죠. 그러나 하음경은 그게 아니에요. 수기설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기설법이 아니고 여징설법이죠. 당신이 깨달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징설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그대로 남김없이 털어놓는 거죠. 화반 탁출해서 자기가 당신이 깨달으신 그 치모한 최상의 법문을 최상의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징이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징이설이 뭐냐고 그렇게 의문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이 다른데 경전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썼어요. 하음경은 그 내용인즉 여징이설로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 그대로 말씀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고 최고란 말이죠. 제일 심오하여 제일 깊다 말이죠. 그래서 하음경을 일승 원교라고 합니다. 일승 원교란 말은 하음경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해서 일승 원교라고 합니다. 불교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소승, 대승, 1승, 2승, 3승, 5승, 10승 숫자적으로 여기는 1승이 더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1등이라는 뜻이니까 1등, 2등, 3등 그런 별로 낮은 거죠. 1등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일불승이라고 법화경에 나옵니다. 일불승. 일불승을 줄이면은 일승이라고 하지요. 일이란 말은 가장 최고 유일무이한 불의승법이다 하는 뜻이죠.
이 말을 일승이라고 일불승이라도 하고 일승이라도 하고 오직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최고 최상이라고 그래서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요 더 이상 비교할 수도 없는 둘도 없는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법을 승법이라고 합니다. 승 승이란 말은 수레 수레를 승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또는 배도 역시 수레고 배와 수레를 타고 목적지에 가거든요. 수레를 타고 자기 갈 목적지에 가고 배를 타고 자기 건너갈 목표지에 간다 해서 그런 의미와 같다 해서 승이라고 한 겁니다. 승. 그러니까 승이란 말은 타고 간다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풀이하면 교라는 것도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나 승이라요. 소승불교 하면 작은 불교입니다. 대승불교 하면 큰 불교고 또는 법이라고도 하고 승이라 법이라 그런 승자는 교다 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유로 승이라고 했어요. 일승 원교라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원만하다. 다른 교는 원교가 못 되는 교가 있죠. 소승교는 원교가 아니라 소교 편교죠. 치우친 교람 편파적인 그러나 하엄경 하엄의 도리는 원만한 가장 최상의 둥글고 둥근 원만이라는 뜻입니다. 원이란 말은 원만 원실 불교에서 이 원자를 많이 쓰죠. 원이란 말은 원만하다 또는 원실이다. 또는 원성, 칠성 그러죠. 원성이다. 원재기다. 불교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교라고 하면은 가장 원만하고 가장 둥글고 진실하고 알차고 또 둥글게 잘 이루어졌고 또 그 진리 자체는 열반의 진리는 둥글고 밝고 고요하고 빈 거거든. 그래서 원적 그러한 의미와 같이 원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최고의 설법을 원교라고 합니다. 법화경도 원교라 하고 열반경도 원교라 하고 능엄경도 원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엄경이 가장 최상의 원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가장 위대한 일승 원교를 공부하면 그 이상 더 없는 겁니다. 가장 최고 최상의 그런 교법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엄경 공부입니다. 일승 원교이므로 교회가 광대 위변하며 교우 바다가 광대하여 끝이 없다. 위변 대해보다 더 부처님의 교우 바다 설교하신 부처님의 설법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광대에서 바다와 같이 넓고 깊고 끝이 없다 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인산 인해라고 하지요. 그와 같이 많고 넓고 크고 끝이 없고 깊다는 의미에서 바다의 자를 쓴 거요. 해인산매도 내나 바다의 자죠. 해인사 절도. 교회가 광대하여 끝이 없으며 최상 현문이므로 그 진리가 불가사의이다. 말은 쉽고 간단하지만 이 속에 무한의 그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최상 현문이란 말은 가장 최고 깊은 법문이다 말이죠. 기풀현자 현이란 말은 현은 하늘천 따지
가무리현 누르왕할 때 천현 지황이라고 하지요. 주역에 천현이라고 하고 땅은 누르다고 지황이라고 하죠. 생지황, 숙지황도 누르죠. 그래서 생지황, 숙지황 하는데 그놈 것이 땅의 기운을 잘 받았죠. 그래서 보약 가운데 숙지황, 생지황이 잘 들어갑니다. 이 천이란 말은 창흑색이라요. 빛깔로 보면은 창흑색. 빛깔은 창흑색이죠. 그러나 깊고 높고 멀고 또 말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천이라는 것은 빛깔로는 창흑색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늘빛도 하늘이 지극히 이 허공이 끝없이 높고 멀고 그러니까 공기는 원래 하얀 거지만은 그냥 보기에는 높이 멀리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퍼렇게 보이죠. 물도 한 그릇 떠보면은 맑은 투명체인데 물이 깊이 쌓이면은 깊은 바닷물이 되면은 현해탄, 내나 현해탄이 이자 아니요? 바다도 창흑색이거든. 바다도 그렇고 이 하늘빛도 그렇고. 그러니까 넓은 바다, 깊은 바다, 높은 하늘, 넓은 하늘 그 빛깔들이 천이라요. 그래서 이 천자를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 산현이란 말을 쓰죠. 산현 세 가지 임재 중에 산현 삼묘, 산현 삼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재의 선법에 일반적으로 산현은 중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현, 허현, 담현.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산현이요. 뭔지 아시겠어요? 진현은 뭐죠? 중국 사람들이 산현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속세에서 산현은 진현이는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의 도리가 참 굉장히 침오하고 그러니까 주역강이 한다니까 뭐 서울서 주역강이 아니 여수서 오고 진천서 오고 대전서 오고 많이 오더니 불교 경전 강의하니까 서울 사람도 안 찾아봐요. 사람들이 주역이라 하면 그렇게 관심을 달리 가지니 말이야. 아직까지도 멀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그것뿐이라요. 그러니까 주역 강의 할 때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허현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노자 도덕경이 그 허무 자연의 도리를 말했다 해서 허현, 빈 현이다. 다면은 또 뭐냐면은 남해경. 장자 남화경 결국에 이 사면이 유교와 도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역은 유교 것이고 또 아시죠? 허현은 도교 노자 도덕경이고 다면은 말을 천고 웅변이죠. 장자가 그래서 말을 잘한다 해서 말이 가장 현묘하다 해서 장자 남화경을 단현이라고 하니까 도교 유교입니다. 불교는 이제 치편문이라고 나옵니다. 화엄경에. 이건 도교가 되고 이건 유교가 되고 이런 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화엄경도
10편법이라고 10편문이라고 나옵니다. 10가지 10편문 그것은 이 다음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어려워서 안 돼요. 이것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화엄경에 10편문이라는 게 나와요. 10가지 편문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3면과는 상관없이 임재종의 사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